내 말을 듣고 그걸 실행하는 네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에게 보여주겠다. 병문안 와줘서 고마워.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. 병실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. 맞아. 내일은 못 오겠지만 꼭 전화할게. 좋은 친구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남한테 기쁨을 주면 나도 기분이 좋죠? 하느님 사랑이 내 맘에서 빛나도 기분이 좋고요. 어디 보자. 양은 모두 모아서 오른쪽, 염소는 왼쪽에 세워야겠다. 찾았다. 이 땅이면 꼭 맞겠는걸요? 단단한 바위 바닥이죠. 나중에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단다.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. 모래다. 예수님 주신 빛 밝게 비출래.